자, 오늘 맘스터치에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예, 한 일주일, 5일 전쯤 나왔고요. 치킨 이름은 마살라 치킨, 그리고 버거 이름은 마살라 버거. 그리고 옆에는 사이버거고요. 그리고 감자튀김 중짜고요. 뒤에는 안 보이지만 김떡만 있고요. 이렇게 구성을 준비했습니다. 가격표는 이쪽에 있고요. 예,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추천 제차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 마살라 치킨이 인도향? 예, 인도향 치킨 뭐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홈페이지 가보니까 뭐 나마스테 뭐 이런 말 있고, 이거 세팅하면서 몇개 이렇게 집어보고 뭐냐 먹어본 게 아니고 소스를 빨아보니까 손에 묻은 게, 아, 카레향이, 이게 카레가루인가? 예, 뭐막 금빛 가루도 뿌려져 있고, 아, 진짜 내 좋아하는 향의 맛이에요. 빨갛지만 카레 냄새가 엄청 강합니다. 예, 빨갛지만 카레 냄새가 엄청 강합니다. 되게 맛있는 양념치킨에 카레 맛이 나요. 매콤한 정도는 살짝 아주 살짝 매울락말락 그런 거 있잖아요. 오, 근데 맛있다. 아니요, 맘스터치에서 나온 근래 치킨 중에는 제일 맛있어요. 예, 내가 찌메따기 언제 나왔지? 찌메따기 이후에 후속작이 없나요? 맘스터치에서 찌메따기를 엄청 맛있고 먹었다고 극찬을 했는데, 찌메탑보다 맛있어요. 진짜로. 근데 호불호가 많이 갈릴 치킨입니다, 여러분. 카레 싫어하시는 분들은 드시지 마세요. 카레 향이 엄청 세요. 뻘건 양념치킨 같지만 실상은 입안에 도는 맛은 카레입니다. 아니, 안 달아요. 짜지도 않아요. 이 치킨은 다시 먹을 생각 있어요. 호불호가 맛있네, 맛없네, 시켜먹고 실망했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얘기합니다. 카레 좋아하시는 분들 드세요. 카레 되게 좋아하거든요. 빨간 치킨이지만 실상은 카레 치킨입니다. 입안에서 카레 맛밖에 안 나요. 아니, 뻑살이었네. 자, 그 다음 궁금한 마살라 버거. 자, 이게 사이버, 뭐야? 사이버거 양념 소스 같은 게 올라가 있는데? 하얀 색깔이 잘안 보이죠? 이게 사이버거보다 400원인가 비싸요. 이것도 통 치킨 패티가 들어가 있고요. 안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일단 이렇게 마살라 소스가 발린 그냥 버거 같아요. 먹어보겠습니다. 양파도 들고, 토마토도 들고, 양상추도 들고.
햄버거는 깨끗하게 못 먹어요. 일단 앞에서 마살라 치킨을 먹었기 때문에 이 맛은 마살라 치킨보다 더 매워요, 햄버거가. 그래서 그런지 사이버거의 소스를 아까 껍데기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얗게 뿌려놨더라고요. 마살라 치킨 소스랑 마살라 버거의 소스는 좀 달라요. 얘에서는 카레 맛이 좀 덜 나요. 아니 내가 미각이 상한 건가? 치킨을 먼저 먹어서? 근데 매운 건 이게 훨씬 매운 것 같아요. 일단 치킨 좋아하시는 뭐냐 카레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살라 치킨 괜찮을 것 같아요. 내 미각이 맞는 것 같아요. 마살라 치킨하고 마살라 버거는 소스가 다릅니다. 예. 소스가 달라요. 이게 훨씬 매워요. 얘는 매울락 말락인데 얘는 매움하고 들어와요. 아, 맛있네. 아, 치킨 맛있네. 아, 치킨 맛있어요. 닭가슴살이었죠. 카레치킨들은 이제까지의 카레치킨들은 카레가 같이 왔거나 카레치킨이라는 게 눈으로만 봐도 알 수 있었어. 근데 얘가 다른 게 뭐였냐면 시뻘건데 냄새를 맡는 순간 카레야. 소스를 찍어 먹어도 카레야. 그 차이 같아요. 날개죠. 햄버거는 다시 시키는 형 없어요. 햄버거랑 얘랑 소스가 달라요, 여러분. 같은 이름의 종류라고 소스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소스가 달라요. 이게 훨씬 매워요. 그리고 얘는 카레 맛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맛있다. 이거 윙도 있고요. 윙만도 팔고요. 텐더만도 팔더라고. 안 합니다. 순살은 못 봤는데 있지 않을까요? 만서치는 이제까지 치킨들을 순살도 같이 내놨거든요. 순살 치킨들도 많고 치즈버거는 먹을만 합니다. 근데 만서치는 뭐다? 사이버거 미만 잡이다. 네. 사이버거 먹을게요. 아, 이 자태를 보라. 나의 워너비 버거.
1등은 아니지만 3위권 안에 있는 나의 싸이버거. 이 소주 듬뿍 줘야 맛있는데. 야, 이거 얼마나 또 질질 흐를 거야. 이리로 먹어야 되나? 진짜 싸이버거를 외교하면 맛도 맛인데 가격이 착해. 큰데 가격이 착해. 이런 통패티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착해. 내 인생 버거는 지금은 단종 됐을 거예요. 버거킹에 할라피뇨 와퍼 버거인가? 소고기 패티 해가지고 한 2-3년 전에? 2년 전쯤? 나 그거 먹고 울었잖아.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지금 단종 됐을 건데 버거킹에. 나 그날 햄버거 버거킹을 간만에 먹기도 했지만 그거 먹은 날 밤새 술 처먹고 아침이었어. 새벽이었어. 출출하니까 버거킹 들어왔는데 와, 그거 먹고 내가 감동해갖고 두 개인가 포장했고 집에 가서 또 먹었잖아. 아니 매워서 온 게 아니고 진짜 맛있었어. 와, 지금은 단종됐을 거예요. 난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버거킹은 왜 이렇게 버거들을 잘 만들어 놓고 단종을 많이 시켜? 그 막 행사 기간만 나오는 버거도 되게 많고 버거킹은 종류가 많아서 그런가? 아 배고파서 만난 거 아니야. 밤새 술을 먹고 들어가는 길이니까 배는 고팠을 거야. 술밥이라 그러죠. 술 먹고 다음에 먹는 뭐 밥 같은 거 땡기는 거. 뭐 술 먹고 취해가지고 집에 가던 길에 편의점을 꼭 들려가지고 편의점 터리를 해갖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자고 일어나는데 옆에 피자가 널브러져 있고 햄버거가 널브러져 있고 뭐 이런 기억도 못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진짜로 맛있게 먹었어요. 아무튼 그게 내 이제 원업인데 안 나오니까 막. 근데 버거킹은 너무 비싸.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두 번째 버거는 솔직히 두 번째 버거는 맘스터치가 와 하고 나오기 전에 핫크리스피 버거. 롯데리아 가면 먹는 메뉴가 딱 두 가지였어요. 긴 버거 있어요. 불갈비인가 불고기인가 그 버거랑 핫크리스피 버거 있는데 거기 소스가 맘스터 지금 싸이버거의 이 소스랑 뭔가 하얀색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비슷해.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불갈비 버거인가 불고기 버거인가 있어요. 긴 버거. 동그란 거 말고 거기 소스가 맘스터치 소스랑 비슷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불갈비 불고기인가 그 버거는 되게 오래된 버거예요. 한 10년 20년 된 버거예요.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롯데리아를 발을 끊은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여러분 뭔가 요새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 편의점 햄버거도 드셔보셨어요? 저 편의점 햄버거 쉴 때나 그럴 때 간단하니까 잘 먹거든요. 요새 편의점 햄버거 퀄리티 좋아요. 괜찮아요. 진짜 좀 거지 좀 더 보태갖고 핫크리스피 롯데리아 핫크리스피 버거처럼 막 통다리 살 뭐 버거 같은 거 있는데 그게 훨씬 맛있어요. 근데 가격이 2,500원 뭐 2,800원 이거밖에 안 해요. 편의점 버거도 퀄리티 좋고 맛있는 거는 한 3,000원까지도 해요. 편의점 버거 괜찮아요 요새. 요새 편의점 버거 괜찮아요. 싼 거는 당연히 퀄리티가 떨어져요. 1,500원 뭐 1,300원 1,800원 근데 2,000원 후반대로 가면 갈수록 굳이 햄버거를 패스트푸드에서 막 시켜도
배달시켜서 배달비 내고, 기본료 맞춰야 되고, 그렇게 먹어야 돼? 비싼 거 맛있어요, 편의점 버거도. 자, 맘터치 신제품, 마샬라 버거와 마샬라 치킨. 인도풍 치킨이라면, 카레 맛이 나서 인도풍 치킨이라면 100% 성공했습니다. 카레 좋아하시는 분들은 빨간데 입안에 도는 엄청난 풍미의 카레 치킨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치킨이고요. 그 대신 카레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분명히 양념치킨인 줄 알고 시켰는데 카레 맛만 돌아서 되게 실망한 치킨입니다. 그리고 마살라 버거는 여기 있는데 다 먹지도 않았어요. 치킨하고 소스가 다릅니다. 이게 훨씬 매워요. 훨씬 맛없어요. 예. 이거 먹어보고 이거 안 먹다고 하지 말고 이거 먼저 드셔보시고 추후에 예를 드셔보시는 게 궁금하면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지찬, 구독!